자, 이번 종목은요, 개별 종목 61호입니다. 개별 종목 61호. 자, 동종목은 강관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대주주 물량이 약55% 정도 되고요. 재무구조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의 회사,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치에 비해서 거의 뭐 세 토막 가까이 그렇게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 주가가 자, 지금 21,000원대에서 여기에서 17,000원대에서 한번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왜 빠질까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 넘게 났는데 이 주가가 왜 계속 빠질까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이미 한번, 대시세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아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이 구간에 완전 바닥이다. 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를 못 넘어서고 주가가 지금 또 다시 빠지면서 15,000원대까지 주가가 밀렸는데요. 자, 15,000원대면 거의 세 토막 난 겁니다. 거의 세 토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번 구간이 완전 바닥인가 아니면 또 한번 다시 기술적 반등을 보이다가 주가가 밀릴 것인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공략을 할 때는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고 야 지금도 거의 세 토막 가까이 났는데 여기에서 만 원까지 만약에 뭐 떨어진다면 12,000원, 13,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면 그때에 추격 매수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야 이번에 한번 바닥을 잡고 상승 구간이 와서 자, 여기입니다. 21,000대를 넘어가면 무조건 241선은 넘어가야 되고요. 자, 241선을 이번에 아마 넘었을 거다. 자, 넘어서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반도권을 찾으면서 자, 21,500원대를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 전환이 올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확률을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다 염두에다가 두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한번 진입 들어갔다가 성공하면 홀딩을 하고 자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순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금도 세 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건 더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하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카페 방장이 충분히 하락하고 다시 재반등이 올 때까지 시황 분석을 해줄 사람이니까 그걸 믿고 한번 올라탈 거냐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누가 흔들어 제끼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종목은 지금 현재 61선을 올라탔다가 지금 어제 잠시 주가가 밀렸어요. 그럼 밀리면 무조건 이거는 일단 21선을 다음 주에 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21선을 깨면 전 저점을 한번 근접가로 잡고 한번 1차 한번 매수 대응을 해서 자, 다시 지지받고 반등권을 잡으면서 121선을 돌파를 하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접근 들어가셔야 됩니다.